자, 다음 한자는 읍슬무이겠습니다. 그래, 읍슬무. 그래, 있다 없다 할때 이거 읍슬무인데, 자, 이 읍슬무와 관계되는 것이 이제 요런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래, 요것은 춤출무 되겠습니다. 그래, 춤출무. 그래, 요것은 이제 요 밑에 요 발동작과 또는 발이 양쪽 발이 서로 이제 어긋나서 있는 그래, 요런 발이 이제 그래, 있어서 요것은 춤출무. 그래, 요것은 이제 읍슬무 되겠습니다. 자, 읍슬무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있을 유가 반대말이니까 유무하면 되겠습니다. 유무, 있고 없음. 그리고 이제 여 사이에 이제 서로 거기 뭐랄까 말을 많이 만들면 내마 되겠습니다. 유구무언, 입은 있으나 뭐할 말은 없다. 유명무실, 그래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말을 많이 만들어 내마 되겠습니다. 유무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많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 또는 뭐 그래 힘 같은 게 기운이나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관심을 안 보일 때 무관심하다 또 설탕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설탕 그 다음에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무공해 제품 무공해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기계가 사람이 동작하지 않을 때 무인, 그래, 무인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거 무인. 하여튼 간에, 그래, 무자 들어가면은, 그래, 읍슬무 많이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유무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말들을 넣어서 사자성어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 거기 나오는 사자성어들 중에 보면은, 그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아, 뭐, 아까 했던 거, 그래, 유비무한도 또 있네. 그래, 유비무한. 그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 가출비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 근심은 없다 할때 그래 유비무한도 있고 그뭐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 그다음에 이제 무불통지 그래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뭐 무소불위 이런 거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할때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읍슬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